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,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갔는데 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. 이 세 명의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던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. 이 결례 아니냐. 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.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세 명의 대표가 만났습니다. 지금 그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. 이해찬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에서 아무래도 먼저 악수를 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정미 대표 말고는 이해찬, 정동영 대표는 이미 구면 아닐까요? 정동영 대표야 뭐 장관 시절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여기서 이제 김영남 위원장 당연히 여러분 봤을 것 같고 그렇죠. 이정미 대표는 아마 초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왜 그런 결례가 있었는지 왜 약속을 해놓고서 면담 자리에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죠. 이해찬 대표가 좀 설명을 하기로는 원래 이제 정당 대표만 가서 보기로 했는데 어제 이제 정상회담장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네. 거기 정상회담장에 못 간 사람들이 같이 가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볼 때 어쨌든 문희상 의장이 또 전해준 또 전해달라고 했던 또 글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 따져보면 또 같이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. 예, 네. 혹시 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면 몰라도 부위원장을 만나는데 집권당 또 야당의 대표들이 가서 만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도 있다. 그렇게 추정하는 기사들도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요. 아, 이정미 대표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뭔가 또 선물을 주고 있네요. 네. 이정미 대표가 다른 정당 대표들 만났을 때 청와대 방문했을 때도 저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정미 대표의 이 선물 정치는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. 네, 지금 원래 이제 어제 만나기로 했던 이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,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국회 부의장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실권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만,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주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제 최고인민의 의장, 우리 국회의장격인 최태복 의장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이런 예. 좀 추정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아, 최고인민의 의장,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의 의장이 최태복인데 최근에 최태복 의장이 활동했다는 보도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최태복 의장도 고령으로 인해서 좀 은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예. 부의장 역할을 하는 안동순이 의장 역할을 좀 대행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김영남 위원장 화면에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들리는지 한번 볼까요? 대기 정부를 한다고 그래.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어제도 우선 다시 원내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잡고 통일협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심 눈없이 매진하자고 원약을 다시 구매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뜨겁게 타올리면서 합심해서 통일협 정치에 매진해 나갑시다. 이렇게.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? 네?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? 변함 없어요? 예, 아니, 선생님 모습이나 뭐 리차 선생님 모습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우리 통일협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래서 영호장 옆 모습대로 그런 것을 활기 있게 싸워 나갑시다. 그래서 우리가 모두 쫄장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? 대장부가 됩시다. 민족의 대의라고 할 때야 통일협이 아닙니까? 그래서 이번 북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남 순회 회담 남측 대표단 일행으로서 여러분들이 평양에 오신 것도 예. 이게 적으로는 통일협 선수의 한마음 한 뜻을 고스란히 효과 있게 받쳐 나가버려서 6.15 정상회담 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만
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 단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손실을 많이 봤죠. 이제 제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가 이제 다시 왔는데 제 마음은 이 남북관계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이번에는 이제 만들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. 아, 우리도 예상 선생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휘에 올라섰다는 그 희소식에 접하자 다시금 그 통일의 요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리라는 이런 신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시간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제 남녀 동포들의